올해 사실 한국교회에게는 참 어려운 해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월호 그 침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한국에서 죽었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물었습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하여서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죽도록 허락하셨을까?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불의를 막지 아니하시는 걸까?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으시면은 하나님은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선하시게 막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막으셨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라고 대답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질문보다도 더 안타까웠던 것은 많은 한국 교회에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 이유가 한국교회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너무 치우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어쩌면 한국교회는 너무도 치우친, 그리고 70년도 말 80년도 초반에 그 강남의 기적을 따른 한국 안에서의 어떤 물질 문명의 그 축복과 참된 축복을 오해하면서 너무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혹시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몸이 안 좋았는데 몸이 낫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아, 이게 직장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 열심히 했더니 정말 뭐 몇백 대를 경쟁률을 뚫고 직장을 얻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아, 이 공부 안 하던 아이가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했더니 수능에서 어떻게 아는 것만 골라 나와갖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좋은 일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반으로 줄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간혹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풀려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지는 처형을 당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드로와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건강이 회복될 때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지고 오히려 재정이 더 나빠지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아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함께 안 한다, 나는 좀 더 좋은 데로 갈란다라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좌절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어린애들만 가득 찬 학교 버스가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죽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새벽 기도 가는 권사님이 봉변을 당하실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라고 우리는 물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끈질긴 죄의 현장에 계시면서 그 죄보다 더 끈질기게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잘못된 결정과 그리고 그릇된 생각과 불의의 결정들이 이 세상에서 판을 칠 때, 하지만 그러한 불의한 결정 때문에, 잘못된 결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그 뜻을 접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결정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이끄실 줄 아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좌절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지고 포기하고 희망이 없어질 때 우리가 힘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협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아무런 힘을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우리가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100% 이상의 함께 하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 세 가지 내용을 짤막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끈질긴 죄보다 은혜는 더 끈질기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는 죄가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오고 그 끈질기게 다가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아마 여러분 주위에는 아이들, 아마 여러분의 남편들 같은 경우도 아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또 이삭, 오늘 2부 예배 때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 우리가 선호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제이콥 앤 조셉일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남자 아이 둘이 있는데 제이콥 앤 조셉이에요. 조셉이하고 제이콥이라고 야곱이라고 있는 가정인데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니까. 그래서 아이고 애 낳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이 이름 뭐 줄까요? 믿음의 자녀로 키우자, 이삭이라고 하자. 그러는 경우는 있어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룟 유다로 키우자라고 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본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딸을 낳는데 야, 나 성경에 보니까 다 이게 그 이세벨이라는, 제저벨이라는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나는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딸내미 이세벨로 할까? 아니면 바세바로 할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사라 아니면 그레이스 정도로 머물게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37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다 나오는데 여기에 한 사람도 본받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을 여러분 쭉 보시면은 그들이 뭐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그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의 그 불신과 죄악성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인내하시면서 죄보다도 더 끈질기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목사님 미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때문에 산타클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그분이 재치 있게 보내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냥 좋은 인물들은 무조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범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아브라함을 너무 헐뜯는다고 표현하시면서 천국 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저한테 이제 걱정까지 하셨는데 사실 이건 아브라함 생각해 보시면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기 생명 그 위협당할 때 그 자기 생명 연장하고자 자기 아내한테 야 너랑 나랑 우리 남매 저기 사이라고 하자. 나 너랑 모른다. 너 저기 저 남자가 너 데리고 가서 자도 난 모른다라고 나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하는 비겁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비겁함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삭에게서 나타납니다.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해요. 그리고 이삭이 아이 둘을 낳는데 이삭은 또 뭘 합니까? 편애를 합니다. 평생토록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에서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서와 그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말씀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애들이 나타나기 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삭의 삶은 평생토록 그 하나님과 싸움하는 것입니다. 죽기 바로 전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은 에서야 너 빨리 와 내가 너 축복해주고 너한테 장자권 줄 테니까 빨리 와 나를 위하여 맛있는 거 나를 위해서 하면 내가 너 축복하겠다. 이삭의 문제는 그 끈질기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죽기까지 올모스트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그 끈질긴 죄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그 훔치는 축복을 받음으로 해서 이삭이 야곱의 축복은 정녕 야곱의 것이다 라고 결국은 이삭도 돌아와요. 결국은 아브라함도 돌아오고 결국은 이삭도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야곱 같은 경우에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 확대 본문을 보십니다. 오늘 저기 37장 앞부분은 안 읽었는데 37장 3절에 보시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누가?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다른 허물은 있을지라도 다른 허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용납을 할 수 있어도 편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야곱 스스로가 어렸을 때부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를 좋아하고 에서를 아끼는 그 편애 속에서 야곱은 상처를 엄청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혹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있는 며느리는 너그러운 시어머니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야곱은 다른 죄는 질 줄 알아도 편애하는 죄는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야곱이 하는 게 뭐예요? 어쩜 제 아버지를 똑같이 닮았니 너는? 네 아버지, 네 아비 하는 행동이랑 똑같냐라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합니다. 이해는 돼요. 왜? 야곱하고 벤자민은 엄마가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야곱이 아내가 둘이 있고 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야곱이 더 편애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더 좋아해서 그 라헬이랑 살고자 레아와의 결혼도 받아들이고 삼촌집에서 더 7년이라는 일을 생활을 하면서 정말 집에서 도망가듯이 생명을 보존하고자 삼촌집까지 도망가갖고는 거기서 그리운 집이 있었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야곱이 어머니의 사랑을 떠난 상황 속에서 그나마 야곱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 라헬이었는데 문제는 라헬이 애가 없어요. 레아는 그냥 애를 쑥쑥 잘 낳았는데 라헬은 애가 없다가 그때 없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노년이 되어서 나온 애. 여러분 아시죠? 손자 손녀 두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예뻐하실 수 없잖아요. 네? 정말 손자 손녀 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예뻐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 야곱이 요셉을 볼 때 라헬에게 줬던 그 사랑, 그 라헬의 그 난, 라헬과 본인 사이에서 난 요셉을 볼 때. 근데 문제는 둘째가 태어날 때, 벤자민이 태어나서 베냐민이 태어날 때 라헬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아 야곱에게는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다 쏟아붓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야곱이 아이들한테 공평하게 은혜적으로 복음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한 애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떠한 편애적인 사랑을 하니까 요셉이 아주 못된 사람으로 변합니다. 돼갑니다. 4절에 보니까 첫째 형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그리고 꿈을 꾸면은 그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형들이 그를 미워하였더라. 4절에 그를 미워하였더라. 5절에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 더욱 미워하더니 11절에 시기하되 18절에 죽이기를 꾀하되라고 되어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보면 죽이기를 꾀하되라고 할 정도로 야곱은 아버지로서 아이들 관리를 제대로 못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그 끈질긴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그 죄의 모습이 끈질기게 이삭에게도 가더니 이삭에게서 역사하던 그 끈질긴 죄가 야곱에게 야곱의 죄가 또 요셉의 삶 속에서 형들과 형들에 대해서 그들의 과실을 고한다든지 한 번 정도 하면 괜찮을 텐데 계속해서 형들한테 내 꿈 좀 들어보소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나 사랑하는 거 봐 아주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기서 창세기 31장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대 믿음의 가정에서 4대째로 내려오는 아주 그냥 믿음으로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은 아주 뭐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삭, 야곱, 요셉 4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으로서는 뼈대 있는 집안에 있는 아이들 얘기가 3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막장 드라마도 이거보다 더하지 못해요. 뼈대 있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요셉이라는 놈 하는 행동하는 거 보고 다른 형제들은 보시면은 뭐라 그래요? 23절에 요셉의 옷을 확 벗기고 24절에 빨가벗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래서 물도 없는 그 구덩이에 음식도 없는 구덩이에서 어떻게 굶겨 죽이려고 형제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들끼리만 따로 먹고 있다가 어떤 상인들이 약대라고 하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 보고 야 그냥 죽일 거 있냐? 얘 팔아갖고 우리 돈이라도 벌자 그래갖고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자기 동생을 형제를.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애굽과 그 지역에 끔찍한 환란과 기근이 일어날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라도 해서 애굽에 가지 않으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은 물론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과 그리고 요셉의 부모, 이 친척까지도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시면서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여기에서 분명히 창세기 37장에서 이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주동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드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주동하시는 분이 아닌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 속에 끈질기게 있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끈질긴 은혜로 감싸시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한 얘 죽여버리자 라고 하는 그 잘못된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데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절대로 저는 잘못되는 결정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결정해버리자 생각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마음껏 결정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에 국한된 분이시라면 행여라도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그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구부러지고 으깨지고 헝클어지고 그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너질 수가 있다면 사실 우리의 결정은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인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결정을 접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은혜를 못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어리석음도 하나님의 지혜를 못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잘 믿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열심히 믿어야 축복을 받고 헌신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헌신할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잘 믿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37장에서 나오는 이 인간들을 봤을 때 이 인물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형님들을 봤을 때 이들의 행동에 있어서 성경은 이들이 잘한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인간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끊기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끈질긴 죄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보다 더 좋은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사람 하나 죽을 수도 있었고 그 죽음에 있는 그 피를 갖다가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들은 악을 도모하고 꾀하나 그리고 사람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그 악을 결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그 악을 오히려 그 무지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야곱처럼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34절에 보시니까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애통하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애통한다고 기록을 하고 35절에는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나 죽을래. 나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이제 야곱은 이야기할 정도로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포기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사랑하는 요셉 같은 그러한 우리 어떤 삶의 그 꼭 내가 갖고 싶은 그런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밥맛이 떨어지고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불의한 일을 당했다든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정말 죽는 게 낫겠다 살 의욕이 없다라고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좌절할지라도 여러분이 좌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 얘 어떡하냐 얘 좌절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네 라고 발을 동동 구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좌절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번쩍 들어서라도 여러분이 힘들어서 좌절하시고 자빠지고 쓰러지시고 더 이상 못 가겠나라고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그냥 울고 계실 때 요셉이 죽지 않고 그리고 야곱이 나도 죽는 게 낫겠다라고 요셉에게 가겠노라고 말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천문학적인 상황입니다. 천문학적인 상황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이 거기에 있는 보디발이라는 그 장관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그 주인 여자와의 간통죄를
뒤집어쓰고 강간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간 사람이 그 나라의 바로 다음으로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할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생각에는 과연 이 일이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라고 여러분 생각에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요셉 때문에 울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잃어버린 그 요셉 때문에 다른 어떤 이에게 말도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여러분이 잃어버린 요셉의 상황이 불의한 상황 때문에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 끈질긴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어쩌면 피해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상처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할지 나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말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때 기억하십시다. 은혜는 죄보다 끈질기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어리석음보다 더 확실하다. 그리고 내가 좌절하고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번쩍 들어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나의 요셉을 만나게 하실 것은 물론 나에게 이 세상에서의 기근 속에서 나로 하여금 멸망케 아니하시고 죄가 있는 곳에 오히려 은혜를 넘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들어 쓰실 것이라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하나 소개할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영화인데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지금 또 봐도 제가 울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주인공 프로도가 반지를 가져가야 되는 역할은 프로도가 하는 것인데 프로도가 사실 영화에 보면은 못나고 못되고 못생겼어요. 근데 저는 반지의 제왕 속에서 저에게 가장 제 마음에 드는 주인공이 있는데 샘입니다. 아, 샘. 프로도가 다른 아주 이저 팔랑귀가 있어 갖고는 듣고는 샘한테 너 다른 생각하지. 프로도는 샘한테 본인의 마음을 다 주지 않고 신임하지 않고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샘 보고 너 보기 싫어 저리 가 라고 하는 그 프로도를 그런데 프로도가 이제 좌절해갖고는 난 더 이상 못 가겠어 더 이상 힘들어서 나는 힘이 없어 보가겠어 프로도가 그 반지를 가지고 반지의 원천지인 그곳에 가서 그 용암 속에 그 반지를 던져야만 악이 지고 의가 이기는 상황인데 프로도가 이제 나 못 가겠다라고 난 안 갈래 좌절해버리고 지쳐버립니다. 그때 샘이 한 얘기가 프로도 나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그 반지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 그 반지를 가져갈 수는 없지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는 있다 그것은 나는 너를 업고 가는 거다 그러고는 프로도를 업고 그 언덕을 그 바위 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못난이 못생긴 프로도에서 저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도 너는 쉽게 좌절하는데 내가 쉽게 좌절할 때마다 나에게 오셔서 샘처럼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래? 네가 기도가 안 나와? 그럼 내가 네 속에서 탄식하는 기도를 하겠다. 그래? 네가 그렇게 안 돼? 그러면 내가 너를 억지로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자리로 내가 너를 데려가서 너의 입술을 움직여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까지 나는 할 것이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저보다도 저의 구원에 더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제가 좌절돼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고 할 때 제가 더 이상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힘듭니다. 더 이상 안 갈렵니다. 어찌하여서 이렇게 불의한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제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감히 주 앞에 그러한 말을 할 때도 주님께서는 죄보다도 더 끈질기게 저의 어리석음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리고 제가 아무런 보탬이 안 될 때 저를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배운다면 요셉은
못되게 굴어서 자기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리젝트를 당하지만, 요셉이 있는 후 2000년에 오시는 온전한 요셉은 형제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죽고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형제들, 예수의 이스라엘은 예수를 배척을 합니다. 요셉처럼 예수는 은 20개에 팔립니다. 요셉처럼 예수는 노예로 죄를 감당하는 그 자리에 갑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잘 모르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죽었는가 보다라고 그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해하지만, 예수의 아버지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예수의 아버지는 예수를 찢고 예수의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만 하는 예수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몰라서 아이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를 죄 많은 세상에 보내시고 죄인들을 대신 영광의 그 채색옷을 아버지가 직접 벗기시고 죽음의 그 구덩이에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던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완전한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 완전한 요셉이 죄보다도 더 끈질긴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완전한 요셉이 잘못된 결정을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완전한 요셉이 우리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